갔다가 약국 갔다가 슈퍼 가서 음료수도 하나 사왔어요. 왠지 저는 병원이나 약국을 갔다 오면 이온음료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이거는 생리나 배란통에 꼭 필요한 애니까 사왔고, 그리고 요즘 눈이 많이 건조해서 안과 간 김에 제가 그 일회용 인공눈물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이 처방을 해주셨고, 눈에 바르는 약, 그리고 눈에 넣는 약. 대사를 또 하고 그러보면은 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숫자 2의 인간 하고 자꾸 본인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 2월에는 광고는 안 들어왔습니까? 광고는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2월에 광고도 많이 지금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랑 짜잔,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냉이가 너무 커서 그냥 명기에다가 담았고, 그때 샀던 고추장아찌랑 돌나물이랑 알배추를 무쳤고요. 이거는 그때 만들었던 무생채.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 호떡, 초코, 그 다음에 그냥 파인트. 슈팅스타랑 엄마는 외계인이랑 오레오 딸기. 이거 이번 3월 이달의 맛이 담아왔어요.
Alright, make a nice little area. 여러분 점심시간이고 이거 피코크랑 도우룸 합작해서 만든 밀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2인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이랑 소스는 1인분씩 포장되어 있긴 한데 이런 베이컨이나 마늘이나 이런 치즈 소스류들은 같이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인분을 한꺼번에 먹을까 고민은 하지만 꽤나 양이 많아 보여서 그냥 반씩 나눠서 해서 먹어볼까 봐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다른 파스타에 비해서 조리 시간이 짧아서 뭔가 친구들 초대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택배가 또 왔고 뜯어봅시다. 냄비 샀어요. 16cm랑 18cm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18cm로 골랐고요. 편수 냄비로 골랐어요. 이 라인은 저희 본가에서도 쓰고 있는 라인이어가지고 제품을 믿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고민 없이 이걸로 골랐고 그래서 미루던 냄비를 샀고요. 다음은 뜬금없을 수 있지만 커튼을 샀어요. 제가 여기 부엌이랑 여기 나름의 원룸에도 복도가 있잖아요. 거기를 좀 가려주고 싶어가지고 골랐고 이게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비치지 않고 그리고 모양이 예뻐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80으로 샀긴 했는데 제품명은 이렇고요. 커튼봉을 일부러 안 샀어요. 여기는 이렇게 핀이 다 꽂혀져서 왔네요. 그래서 길이를 한번 다시 재보고 사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짜잔, 매번 오는 책발전소 북클럽이고 이번 4월달 거는 나는 완벽한 멕시코 딸이 아니야 라는 에리카 산체스 작가의 책이고요. 되게 보들보들 촉감이 좋은데요. 이렇게 언박싱 끝입니다. 책 표지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게 책발전소 에디션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쁩니다. 사실 오늘 얘도 배송이 왔었어요. 근데 청소기가 오기 전까지 너무 집이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언박싱은 못 찍었습니다. 여튼 청소기도 새로 샀다는 점. 짜잔, 저녁 먹을 거예요.
퇴근. 저는 이제 부스터샷 맞으러 갑니다. 머리도 왕핀으로 찝었어요. 저희 백신 음식은 핫도그랑 로제 떡볶이예요. 뜨거워. 핫도그가 통모짜랑 전보랑 하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통모짜 먼저 먹어야겠죠? 처음에 찌를 때는 확실히 1, 2차보다 아프긴 했는데 뭔가 맞고 나서 힘들어가는 거는 그때보다 좀 더 들어가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떡볶이가 보통맛, 매운맛, 완전 매운맛인가? 3단계까지 있었는데 저는 2단계로 했거든요. 근데도 꽤 칼칼하네요. 아, 매워. 맛있어. 나 백신 맞고 왔어. 3차? 응.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못 들은 걸 아니야 한 거잖아. 그만 뭐라 카라고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이러니까 그런 나간다는 소리도 안 한다고 그냥 가던데. 강원도 갔는데 엄마 공중 뿌염하는 공부다 이거. 이제 자기 부인 보고 아 내가 이제 장모님 딸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애기 노래 좋아하는 나는 내 방 벽지랑 바닥은 바라지도 않거든. 어차피 내가 거기서 가서 살 것도 아니고. 근데 피아노를 칠 수 있게만 치워주겠니? 미원닭하면 치워줄게. 내가 그럼 침대하고 좀 바꾸겠지. 침대 올라갔다 내라. 아씨. 짐들이. 아 짐들이. 그럼 또 내가 잘 땐 또 그 또 해줘야 되고. 웨비나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작가님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사실 오늘을 설레는 기분으로 기다렸습니다. 장미의 이름은 장미. 이 책을 물론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지만요. 오늘부터 JLPT 접수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제하려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5,000원이나 더 올라서 시험 응시료가 6만원이에요. 완료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점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만나기로 해주신 건가요?